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펠월드의 도로롱을 아시나요? 펠월드는 요즘 스팀 게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몬스터인 펠을 펫으로 만들어 사냥하는 게임입니다. 그 중에서 펠월드에서 가장 귀엽다고 알려진 도로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도로롱은 처음 발견할 수 있는 3마리 펠 중 하나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도로롱은 어떤 특징을 가진 양일지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롱은 흰 털과 검은색 몸, 그리고 뿔이 있는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흰 털과 검은색 몸을 가진 양은 가장 대표적으로 서포크 양이 있습니다만, 서포크 양은 뿔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뿔이 있는 도로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포크 혼과 스코티시 블랙페이스도 유사하나, 노포크 혼은 뿔이 너무 크고 스코티시 블랙페이스는 얼굴에 흰색 무늬가 있어서 도로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로롱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양은 바로 발레 블랙노즈인데요. 발레 블랙노즈는 얼굴과 발은 검은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흰 털과 나선형의 뿔을 가진 양으로 스위스가 원산지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양으로 손꼽히는 양인데요. 적당한 뿔도 가지고 있고 흰 털과 검은색 얼굴도 가진 발레 블랙노즈가 도로롱과는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체나 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의 뿔은 6개월에서 1살 사이에 뿔이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뿔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뿔이 길어지는데 큰 뿔을 가진 양은 나이에 따라 나이테가 새겨지듯 뿔에 반지 무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무늬는 특정 계절이나 짝짓기 시즌에 생기며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 양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로롱의 경우 이런 뿔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뿔이 막 생기기 시작한 양으로 보이네요. 나이가 많아야 한 살 정도로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 뿔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뿔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롱은 동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동공은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여 어두울 때는 동공을 크게 하여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밝을 때는 동공을 축소시켜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동공이 너무 작게 축소만 되어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밤의 물체를 잘 보지 못하죠. 이러한 동공 크기를 조절해주는 곳은 홍채이며 자율신경계입니다. 만약 자율신경계에 어떠한 원인으로 손상이 생긴다면 동공이 축소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주로 한쪽에 발생하게 되며 이를 호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도로롱은 동공이 매우 작아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가 매우 어두울 것으로 보이며 동공이 너무 작은 도로롱은 어쩌면 신경계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도로롱을 사냥하다 보면 도로롱이 굴러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롱의 기동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은 순간 시속이 48km에 이를 정도로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롱은 다리가 너무 짧고 몸집에 비해 털이 너무 풍성하며 땅에 닿는 발의 면적이 넓어 민첩하게 못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러다니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르는 것으로 포식자를 따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도로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로롱은 발레 블랙노즈일 것이며 두 번째, 도로롱은 한 살 미만의 어린 양일 것이며 세 번째, 도로롱은 밤 시야가 매우 어두울 것이며 네 번째, 도로롱은 다리가 짧아 구르는 것이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캐릭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